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오는 9일부터 경기 지역 화폐나 신용카드 등 원하는 것을 골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주소지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쓸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들, 사용업소, 또 관외, 해당 시군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과 영세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급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 지역 화폐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후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31개 시군, 은행 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경기 지역화폐나 신용카드가 없다면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지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받은 후 3개월 안에 써야 하고, 아동양육지원수당과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도민 한분한 분이 경제박력의 주체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하셔서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